오늘 말씀의 시작은 너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로 시작합니다.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짓는다. 그러니까 고관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민족의 지도자들 또 정치인들을 얘기하죠. 그들을 위해서 애가, 곧 슬픈 노래를 지어서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슬픈 노래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슬픈 노래.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을 곡에다 담아서 노래로 만들어서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슬픔의 노래다라는 것이요. 곧그 고관들에게 고관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인지를 노래로 들려주라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노래가 주는 그이 감정의 전달은 상당히 큰 울림을 갖다 주지요. 네, 그것을 주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도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 2절부터 노래의 그 가사가 14절까지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 노래의 가사의 첫 시작이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내 어머니, 그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암사자라. 왜 이스라엘을 암사자라고 얘기하죠? 그건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에서 기인합니다. 야곱이 이제 죽기 직전에 자신의 열두 아들을 데려다가 각기 이 축복을 하죠. 축복할 때 유다 지파를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자다. 그래서 유대 지파는 사자로 상징되어지고요. 그 사자로 상징되어졌기 때문에 유대 지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사자로 상징되어집니다. 그걸 이제 이 소설화한 것이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소설이 있죠.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거기에 동물의 세계 가운데 사자가 그 동물들을 다스리는 그이 이야기가 스토리로 전개되는데 거기서도 그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자라고 하면 이 유대 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상징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이 나온다고 합니까?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3절에 보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제 젊은 사자 하나가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젊은 사자가 사자 여기서 왕을 상징하지요. 이 젊은 사자가 누구냐면 그 요시야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라는 이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그 요시야가 그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이 당시에 말씀에 순종했고 그런데 말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죠. 따르지 않고 애굽과 전쟁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요시야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그가 아버지와는 달리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그렇게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여호아스는 우상을 숭배함과 동시에 무엇을 하냐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 애굽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애굽과 전쟁을 일으키려 합니다. 그리하여 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면 그를 잡아 갈고리에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애굽의 포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 6절에 보면 젊은 사자가 되면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면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젊은 사자는 그 다음에 대를 이은 사람인데요. 이 대를 이은 이 사람도 이 여호와긴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와긴이라는 왕인데 이 짧은 기간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그 이 패악한 짓들을 하죠. 그래서 이 여호와긴은 이 바벨론에 의하여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이 그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지고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되어지는, 그리하여 그의 인생이 멸망하는 멸망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쭉 노래를 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은 그 젊은 사자로 비유되어진 두 왕을 딱 찍어서 그들의 패망을 애굽과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당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시에 최고의 그 이 국가는 애굽과 바벨론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늘 이 강대국으로 있었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 껴 있었던 유대 이 이스라엘은 이 양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가 더 힘이 세냐, 힘센 자에게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패망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스나 이 여호와긴의 그 왕의 행적인데요. 이 행적의 이 대표적인 것은 열왕기나 이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함이란 무엇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따라 정당한 재판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권력과 부가 있는 사람에게는 유리한 재판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리한 재판을 했던 사람들. 바로 그 공평이 사라진 시대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곧 말씀의 그 기준이 제대로 서지 않고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 호주머니 사정에 따라 권력과 부에 아부하기 위하여 이 공평이 제대로 서지 아니하는 시대를 주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또한 정의가 없는 시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의의가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두 왕의 시대였던 겁니다. 따라서 그 두 왕의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보살핌이 사라지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과부와 고아들은 율법에서도 그들을 꼭 지키라고, 그들을 보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고아와 과부들을 멸시했던 왕들이 바로 이런 심판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는 그 왕들을, 이렇게 9절까지는 이 애굽과 바벨론에게 의하여 심판당하고 그들의 포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그들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내 피에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는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아주 뛰어난 도시로 소문이 났던 곳이죠. 이 다윗과 솔로몬 왕이, 다윗은 다윗 궁궐을 수축하고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해서 그 아름다움은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아주 빼어난 도시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 도시도 죄악이 가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합니까?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탄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이렇게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그 BC 586년에 완전히 그 이 폐허가 되고 마는 그런 이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시대, 그런 시대에는 왕도 그 포로로 잡혀가 심판당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도시, 그 사람들도 심판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슬픈 골고다의 길의 그 애가의 종점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고 기쁨으로 바꾸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의 길은 애가의 연속이지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애가의 행진을 끝내시고 새로운 기쁨의 노래의 시작을 알리신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애가를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로 바꾸어낼 수 있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애가에서 애가로 끝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애가를 기쁨의 노래로 노래로 바꾸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주님만 의지할 때 내 안에 공평이 일어나고, 주님만 의지할 때 내 안에 정의가 일어나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애가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건 우리의 삶이 슬픔의 노래가 연속되어진 삶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사는, 아니 내 안에 있는 욕심 덩어리들은 늘 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의 종말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대의 그 젊은 두 사자는 자신의 욕심에 끌려 살다가 애굽과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였음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주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욕심에 의하여 살아간 그 두 젊은 사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슬픔을 일으키는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기쁨의 노래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 그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애가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의 기쁨의 노래들이 가득한 거룩한 곳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내시빌은 일찍이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시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소명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완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을 찬양하는 악한 음악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찬양의 함성들이 가득한 이곳 띄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골목 골목마다 집안 집안마다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는 소리들이 가득하여 이 땅이 주님의 도성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이 오직 주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는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늘 주님께로부터 기쁨을 얻어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